금강. 금강이란 더할 수 없이 강함과 무거움을 의미하며 강함과 무거움은 한반도의 정기가 모인 영산인 금강산과 부처의 호법으로 두 신장이며 무술이 가장 세다는 금강 역사 가운데 더욱 강맹하고 파괴되지 않으며 남성을 상징하는 금강을 나타내고 이 두 가지 요소가 한데 어울려 품새가 되었다. 새로운 동작은 바탕손 턱치기, 한손날 몸통 맞기, 금강 맞기, 산틀 맞기, 큰 돌쪼기 등이고 서기로는 학다리 서기가 있다. 품새에서는 매산자로 되어 있으며 뜻은 웅장함과 안정성이므로 품새를 수련할 때 동작은 힘있고 강하게 중심을 안정시켜 천천히 행하여 힘을 길러야 하며 유단자의 위용이 나타나야 한다. 정면을 바라보며 기본 준비 서기를 한다. 왼 앞굽이 안 팔목 몸통 헤쳐맞기를 하며 오른발을 내디뎌 오른 앞굽이 오른 바탕손 턱치기를 한다. 이때 바탕손이 장골릉에서 시작하여 높이는 턱 높이에 손끝은 45도를 비튼다. 왼발을 앞으로 내디뎌 왼 앞굽이 왼 바탕손 턱치기를 하고 이어 오른 앞굽이 오른 바탕손 턱치기를 한다. 오른발을 뒤로 물러디뎌 오른 뒷굽이 한 손날 몸통 맞기를 하고 왼 뒷굽이 한 손날 몸통 맞기를 한 후 다시 오른 뒷굽이 한 손날 몸통 맞기를 한다. 이때 막은 손이 몸체 중심선에 있어야 하며 막는 손과 딛는 팔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한다.
오른발을 제자리로 두고 오른 학다리석이 금강막기를 한다. 이때 학다리석이는 지지한 발 반대 발을 지면에서 들어 발날 등이 무릎 안쪽에 붙도록 서고, 금강막기는 천천히 전신에 힘을 주며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. 왼발을 내려 디뎌 주춤석이 큰 돌쪼기를 하고 몸을 왼쪽으로 돌려 주춤석이 큰 돌쪼기를 하는데, 주춤석이에서 중심의 높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한 발 너비로 신속히 돌아 주춤석이 상태에서 큰 돌쪼기를 동시에 한다. 왼발을 축으로 오른발을 들어 짓지으며 주춤석이 산틀맞기를 하는데, 산틀맞기는 양 팔목이 인중에 위치하며 시선은 진행 방향을 본다.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왼발을 옮겨 딛고 주춤석이 안 팔목 몸통 헤쳐맞기를 하며,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왼발을 한 발 너비로 끌어 나란히 서기 아래 헤쳐맞기를 한다.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왼발을 들어 내려 짓지으며 주춤석이 산틀맞기를 한다. 이어 왼발을 축으로 몸은 오른쪽으로 돌려 왼 학다리석이 금강맞기를 한다. 오른발을 내려 디뎌 주춤석이 큰 돌쪼기를 한 다음 몸을 오른쪽으로 돌아 주춤석이 큰 돌쪼기를 한다. 왼발을 제자리에 두고 왼 학다리 금강맞기를 한 후 우측으로 오른발을 내디뎌 주춤석이 큰 돌쪼기를 한 다음 몸을 오른쪽으로 돌며 왼발 오른발을 이어 옮겨 디디며 주춤석이 큰 돌쪼기를 한다. 오른발을 축으로 왼발을 들어 내려 짓지으며 주춤석이 산틀맞기를 하고, 왼발을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돌려 주춤석이 안 팔목 몸통 헤쳐맞기를 한 다음 왼발을 제자리에 두고 오른발을 한 발 너비로 끌어 나란히 서기 아래 헤쳐맞기를 한다. 이때 양 팔이 가슴 앞에서 교차하게 하여 헤쳐막는다. 왼발을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돌려 오른발을 들어 짓지으며 주춤석이 산틀맞기를 하고,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돌려 오른 학다리 금강맞기를 한다. 왼발을 내려 디뎌 주춤석이 큰 돌쪼기를 한 다음 몸을 왼쪽으로 돌려 오른발 왼발을 이어 옮겨 디뎌 주춤석이 큰 돌쪼기를 한다.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왼발을 끌어 정면을 바라보며 기본 준비 서기를 한다. 금강의 응용 동작 산틀맞기. 상대가 양쪽에서 공격해 오거나 잡혔을 때 산틀맞기로 막아내고 주먹 찌르기와 등 주먹치기로 역습한다.